봅시다. 등차 수율 확대 있죠? 네. 자, 등차 수율 확대 있는데 선생님이 증명을 조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등차 수율을 뭔지는 알고 있고 이제 그 등차 수율을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 부분합이라고도 하는데요. 뭐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나와있는 이 항들을 다 더하세요. 뭐 또는 세 번째 항부터 백 번째 항까지 나와있는 항들을 다 더하여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금.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자 봅니다. 일단 첫 번째 보면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항을 뭐라 한다? A라 한다. 자 두 번째 항을 A 플러스 D라 합니까? 맞죠? 세 번째 항을 A 플러스 2D라 합니까? 네. 자, 쭉 더했어요. 쭉 더했더니, 마지막 항을 우리 뭐라 해요? 종항. 종항을 보통 L이라 많이 적거든요? 자, 이렇게 나왔대. 됐지? 그럼 요 앞에 항은 얼마죠? L에서 뭐 빼면 돼? D 빼면 되나? 맞죠? 공차를 더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요 바로 전항은 L에서 뭘 빼고 난 거야? D를 빼서 만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항이 몇 개야? 내가 N개라고 잡아놓은 겁니다. 지금 맞죠? 됩니까? 자, 이거를 다 뭐 하면? 더하면 다 더하면 우리가 원하는 S 합한 겁니다. SN이라고 불러요. 알겠니? 그러면 S10 하면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싹 다 더한 거. S20이라 그러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쭉 해서 S20 2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나는 모르니까 얘도 일반 항처럼 N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래야 너가 풀 수 있으니까 맞지? 자 근데 얘를요 한 번 더 더합니다. 자 한 번 더 적는데 5번 어떻게 적냐 하면 거꾸로 한번 적어볼게요. 거꾸로 적으면 여기가 L입니까? 맞죠? 5번에 아까 어떻게 나온다 했어요? L-D입니까? 맞죠? 5번은 L-2D 되겠네 그러면? 네. 맞죠? 자 더하기 쭉 해서 어디까지? A-D 얘는 이제 두 번째니까 요거도 오겠죠? 그럼 A-D 나오고 여기는 A 됩니까? 여기서 D 빼면 나오니까? 네. 맞아요? 자 요런 식으로 적었어요. 그러면 요거 그냥 더해봅시다. 더하면 얼마 돼요? ESN입니까? 네. 맞죠? 자, 요거 다음 얼마야? A 플러스 L입니까? 네. 자, 요거 두 개 다음 얼마 돼요? A. 플러스 D 마이너스 D 날아가나? 네. 그럼 또 뭐 돼요? A 플러스 L 됩니까? 네. 여기서 L은 종항, 끝항입니다. L은. 자, 세 번째 다음 어떻게 돼요? A. 또 A 플러스 L 나오나? 쭉 더해서, 요거 더해도 이거 없어지나? 네. A 플러스 L. 또 요거 두 개 나오면요? A 플러스 L이에요. 됩니까? 자 그러면 얘를 지금 몇 번 더 했어? N번 N번 더 했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2 10번 더하면 얼마야? 20. 2를 10번 더하면? 20. 20입니까? 맞지? 그럼 어떻게 계산했죠? 2 곱하기 10 하지? 이게 다 더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도 보다 ESN이라는 거는요 A 플러스 L을 몇 번 더해라? N번 더해라는 거예요. 맞니? 결론 SN은요 2분의 N A 플러스 L이 됩니다. 네. 맞죠? 자 공식 외워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외워야 돼요. 다시 아 이 말은 이거네.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했어. 더하는 공식은 2분의 항의 개수 N 갈로에는요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만 알면 되죠. 맞지?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 나왔을 때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 알고 얘들에 대한 규칙, 그러니까 이 항 개수만 알아도 처음부터까지 더할 수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많이 썼던 게 어떤 거냐면 1부터 100까지의 합은 애들 외운 사람들 있죠? 1부터 10까지의 합은 외운 사람들 있어요. 맞지? 근데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봐봐. 2분의 자, 자연수는 공차가 얼마야? 1 1이잖아. 1 다음에 2 다음에 3 이래가니까 맞지? 그러니까 얘는 1부터 10까지는 총 10개가 있고요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 해서 55가 나와요.
110을 2로 나누니까. 그럼 얘는 2분의 1부터 더하래. 100까지. 항 100개 있죠? 그럼 n의 100. 맞나? 첫 번째 항 1이고 마지막 항이 100입니다. 그래서 5050 나옵니다.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구한다. 나중에 이것도 배우겠지만 수열의 합파트를 배우면서 또 나오거든요. 일단은 공식으로 갑시다. 그러면 다시 세명은 지울게요. 자, 계산하니까 SN이라는 건 뭐다? SN이라는 거는 2분의 N, A 플러스 N이지. 근데 마지막 항이 안 나왔어요, 문제에서. 만약에. 근데 공차를 알려줬네. 자, 그러면 내가 생각해보는 거죠. 이 L이라는 게 실제로 뭔데요? N번째 항이죠? 마지막 항이니까. SN이란 말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항은 N번째 항이니까 이 자리에 내가 집어넣을 수 있는 건 뭐다? 우리 알고 있는 뭘 집어넣을 수 있다? 일반항을 집어넣어도 돼요. 그러니까 A 플러스 뭐 N-1D를 집어넣어도 무관하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앞에 또 뭐가 있었어? A 그리고 뭐 A 더하기 N-1D니까 2A 더하기 N-1D로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근데 실제로 둘 중에 하나만 알면 되지만 나는 위에 것만 알아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 뭐 구할 거니까 일반적인 공차가 나왔어. 만약에 문제에서 초항하고 공차가 나왔을 때 푸는 공식이잖아. 맞지? 근데 초항하고 공차가 나오면 우리 뭘 하는데? 1번을 구할 수 있잖아. 맞죠? 1번을 구해놓으면 그 1번항이 마지막 항 아이가? 맞죠? 그래서 이거로 다 됩니다. 1번항을 자유자재로 구할 수 있으면 이거는 필요가 없죠. 맞지? 단 얘는 첫 번째하고 마지막 항만 줬기 때문에 공차가 얼마인지 구하기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 공식은 외워놓는 게 맞고요. 맞지? 첫 번째항과 공차가 주어졌을 때는 굳이 이런 공식을 쓰지 않아도 된다. 왜? 1번항을 구할 수 있으니까. 맞지? 10번째항까지 구하래. 그럼 1번항 구해놓고 N에 10 집어넣으면 그 항이 나오죠. 마지막 항. 맞지? 그래서 꼭 알아야 될 거는 뭐다? 첫 번째 항이다. 자, 내가 얘기했어요. 지금 좀 이따 공식 적어주긴 하겠지만 2분의 n 초항 더하기 종항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수열의 합. 수열의 합을 우리 SN이라 한다 했죠? 그리고 일반항을 AN이라 한다 했잖아. 맞지? 그럼 SN과 AN을 한식에서 묶을 수가 있어요. 자, 편하게 생각하면 SN을 가지고 SN이 얼마로 나왔어? 만약에 SN이 2N 플러스 3으로 나왔어요. 됐니? SN이라는 거는 첫 번째 항부터 뭐 어디까지? N번째 항까지 더한 건데 얘들의 규칙을 식으로 나타내는 것 뿐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얘는 첫 번째 항 있고 두 번째 항 있고 세 번째 항 있고 쭉 해서 N-3번째 항 있고 N번째 항 있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지? 그 이거 싹 다 더하면 뭐네요? 이게 싹 다 더하면 우리는 뭐라 부른다? SN이라 부르는 거잖아. 맞죠? 근데 잘 봐봐. 내가 이걸 예로 삼아놨지만 이건 예죠 지금? 자, S1은 뭐예요? 5죠? 근데 말뜻을 생각해. 숫자를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 S1이라는 말은 첫 번째 항부터 첫 번째 항까지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뭐야? 첫 번째 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란 말이야? 이 문제에서는? 5라는 거죠. 맞니? 그럼 S2 한번 해볼까요? S2는 뭐죠? S2는 뭐라고요? 쌤 이거 잘못 적었다. N제곱으로 봅시다. 쌤 예로 들다 보니까 깜빡했네. 자, S2는 뭐?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까지 더한 거죠. S2라는 거는? 그러면 여기 2 집어넣으면 얼마 되죠? 자, 4, 2, 8. 여기 20으로 하면 6, 두 개 더하면 14. 어? 이 말은 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니까 얼마 나왔어요? 14. 14 나왔어요. 그럼 두 번째 항이 얼마죠? 9. 그럼 공차가 얼마죠? 4. 뭐 이런 식이 찾을 수 있잖아. 맞지? 근데 이렇게 안 찾을 거야. 나는 다른 방법으로 구할 거라고. 근데 일단 봅시다. 관계로 나온 거니까. 그러면 쌤 이게 너무 많은데 하락하기 귀찮아요. 맞지? 실제로 초항도 알고 공차도 안다면 실제로 일반항 금방 구할 수 있죠. 맞나? 어떻게 보여? 자, 초항이 얼마? 5. 공차 D 얼마요? 4. 4요. 그러면 일반항은요? 4N으로 시작하죠. 네. 우리 앞에서 했어요. 그리고 5가 돼야 돼, 첫 번째 항이. 그럼 D 뭐 붙여야 돼? 플러스 1. 플러스 1.
맞니? 그러면 세 번째 항이 얼마다? 30으로 하면 세 번째 항이 나와버리잖아, 맞지? 13. 13 나옵니까? 그럼 이거 싹 다 나오면 얼마 나와? 요까지 두 개 당이 14래. 27. 27 나옵니까? 그럼 여기 30으로 하면 27 나오는지 확인만 해주면 되지. 네. 그럼 얼마 돼요? 9, 2, 18. 18에다가 30으로 하면 9입니까? 그럼 27 나오나? 네. 맞지? 자, 근데 요렇게는 구할 수 있지만 지금 책에서 원하는 거는, 책에서 원하는 거는, 자, 나는 지금 뭘로 정리해줬어요? 등차 수열로 정리해줬죠. 자, 앞에 있는 거 볼까요? 등차 수열이라는 말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등차 수열이라는 말은 없어. 얘는 모든 수열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얘도 알아놔야 되고 내가 등차 수열에서만 쓸 수 있는 것도 해줄 겁니다. 됐죠? 일단 본다. 그러면 쌤, 그냥 SN만 가지고 AN을 바로 어떻게 구할까요? 이게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무슨 수열인지 모르는데, 맞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잘 생각해봐. 쌤, SN이라는 거는 첫 번째 항부터 어디까지? N번째 항까지 더한 거예요. 맞니? 근데 나는 AN만 구하고 싶다며? 맞지? 그러면 다시 쌤, 얘를요 첫 번째 항부터 N-3번째 항까지 더한 SN-1 계산할 수 있죠? 식으로,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SN 이렇게 나오면 SN-1은 N 자리에 뭐 집어넣은 거와 똑같거든? N-1 집어넣은 거와 똑같거든. 그러면 일단 식이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할 수는 있어요. 맞지? 맞니? 그 다음에 그럼 SN 더하고 SN-1도 알죠? 봐봐, SN에서 SN-1을 빼버리면 뭐만 남아요? AN만 남죠. 이해됩니까?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한 거에서 첫 번째 항부터 바로 앞에 있는 N-1번째 항까지 더한 거를 빼버리면 N번째 항만 남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뭐 해라? 빼버리면 뭐가 나온다? 일반항이 나와요. 알겠니?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천천히 쌤이, 천천히는 아니고요. 일단은 좀 빠르게 2N제곱에서 이거 2N제곱 뺐죠? 맞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뺄거 없는데 여기 나오는 거도 있어. 뭐 있어요? 중간에 풀면 마이너스 2N이 나올래? 네. 근데 2 곱하면 마이너스 4N이가? 네. 뺐으니까 플러스 4N인데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아직 요 개념이니까 요는 끝났지, 아까 빠져서. 여기 뒤에 뭐 남아? 원래 1 남았죠? 그럼 곱하면 2 되죠? 뺐으니까 마이너스 2 남았지? 자, 또 여기서 뺍니다. 3N에서 3N 빼면 없어지죠? 자, 아직 뭐 남았어요? 여기는 마이너스 3 남았잖아. 또 빼면 얼마 돼요? 플러스 3 됩니까? 그럼 얘는 얼마 돼요? 4N 플러스 1 되나? 그러면 똑같은 거 하긴 해요? 안 해요?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뭔지 몰라도, 맞니? SN에서 SN-1을 빼면 뭐가 나온다는 거? AN이 나온다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 알겠지? 다시 얘기합니다. 2번 얘는 그냥 수열이에요. 너가 배우는 일반적인 수열은 전부 다 성립하는 거죠. 맞지? 근데 우리가 쓰는 거는 무슨 수열이야? 우리가 쓰는 거는 등차 수열이야. 그래서 등차 수열에 관한 거는 원래는 이렇게 넣은 거 많아요. 교과서에 없습니다. 자, 요거는 교과서에 있어요. 요거는 교과서에 있는데 쌤이 얘기해 주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뒤에 뭐 설명 보충으로 나와 있는데, 자, 요거 보세요.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책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뭐 적혀 있는데 보세요. 봐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요, 내가 표시하는 것만 조금만 봐놓으면 돼요. 지금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에요. 맞죠? n에 대한 1차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는. 됐어요?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은요, 자, 요거 아닙니다. 내가 요걸로 갈 거야. n에 대한 2차식으로 나와요. 다시 an은 일반항 구해놓으면 n에 대한 1차식으로 나온다고. 근데 sn은 등차 수열일 때 얘기입니다. 이거는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해낸 sn은 n에 대한 2차식으로 나와요. 알겠지? 자, 2차식으로 나오는데, 자, 딴 거는 몰라도 돼요. 2차식으로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이 c값이 문제야. 자, c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 구분해줘야 되는데, c가 0이면 네가 원래 처음부터야, 첫 번째 항부터 다 더한 거예요. 근데 c가 0이 아닐 때가 있어요. c가 0이 아닐 때는요, 첫 번째 항은 너가 구한 일반항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이따 알려주겠지만. 자, 요것만 알아봅시다. 내가 문제 풀 때 보면 알겠지만 C가 0이면 뭐다?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성립합니다. 근데 C가 0이 아니면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해요.
그럼 첫 번째 항은요 내가 따로 구해줘야 됩니다. 알겠어요?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n제곱 플러스 2n-1 이렇게 나와버렸다.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일반항을 내가 빠르게 구할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지금 책에도 나와있긴 한데 그걸 구했어. 그 일반항을 가지고 n에 1 집어넣어버리면 틀려요 답이. 왜? 뒤에 뭔가가 더 붙으면 첫 번째 항은 그걸로 성립 못한다니까.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거고 첫 번째 항은 얘 따라가야 돼. 내가 문제로 보여준다 했어요. 자 그러면 봐봐. 이거는 외우고 할 게 아니야. 아 그냥 뭐다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일반항은 n에 대한 몇 차식이다.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이다. 맞지? 근데 sn 등차수열의 합 sn은 n에 대한 몇 차식이다. 2차식이다. 요 정도 지금 감 잡혀있으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그때 봐봐.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sn은 an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로 나온다면 여기 c 없어요. 나는 지금 c 잡아줬다. 왜? 문제에서는 c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걸로 나왔을 때 일반항 구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적었던 거 기억납니까? 쌤 뭐라 적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 sn을 n제곱 플러스 뭐 2n 이래 적었었나? 아까 2n제곱 플러스 3n 2n제곱 플러스 3n 적었어요? 뭐 이렇게 적혀있다 맞지? 근데 아까 일반항이요 4n 플러스인가 뭐 이래 나왔어요. 우리 풀었을 때 얘로 내가 만들었을 때. 근데 이게 이렇게 바로 나오면 좋죠? 나 이거 모르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아까처럼 하면 돼. 1 집어넣으니까요 조항 나오고 2 집어넣으니까 두 번째 항 같이 한번 나오고 그럼 여기서 이거 빼니까 이거 공차한 거 나왔고 맞죠? 두 번째 항이 나왔고 두 번째 항 나오면 첫 번째 항하고 공차한 거 할 수 있고 그럼 일반항도 구할 수 있고 맞지? 그렇게 구해도 돼요. 근데 조금 더 빠르게 자 여기서 이거 구하는 방법을 내가 보여줄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맞지? 이때는 2an입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sn은 n에 대한 2차식이라 했고 맞니? 등차 수열 일반항 an은 n에 대한 1차식이라 했거든 맞지? 자 an 가지고 sn 구하는 거는 쉬워요. 왜냐하면 쉬운 건지는 모르겠다만은 일단 an은 a 더하기 n-1d였고 아니 sn은 2분의 n에 a 플러스 l 이렇게 됐거든. 또는 2분의 n에 2a 플러스 n-1d 아까 외웠거든 맞지? 그러니까 an 가지고 sn 가지고 푸는 거는 다 알 거야 애들이. 왜? 공식이 다 이거니까. 근데 sn 가지고 an 찾는 거는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sn에서 sn-1 빼서 구합니다. 아까 풀었던 거 있죠? 자 이렇게 하면 나와요. 이게 원래 정석이죠. 근데 이거는 뭐라고? 이거는 어느 식에서나 다 쓸 수 있는 거야 수열에.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 근데 귀찮잖아 아까 식 보니까 막 2차씩 정리해가 빼고 막 이래야 되니까 맞지? 근데 이거를 한 방에 구하는 방법도 있다고 SN에서 AN으로 그걸 내가 적어주는 거죠. 다시 AN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에서 AN을 바로 구할 때는 2AN 적었나? 적혀있고 여기에 B-A입니다 2AN 플러스 B-A예요. 알겠어요? 단 C가 0일 때는 그대로 끝. 그러니까 여기 지금 C가 0인 걸로 보여준 거야 일부러. 근데 C가 0인 경우에서는 뭐로 가야 돼? C가 0이 아닌 경우에서는 N은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야 돼. 이게 두 번째 한 것도 성립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요거 많이 틀립니다 초반에. 알겠어요? C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구분지는데 C가 0일 때는 그냥 너가 편한 대로 풀면 답이에요. 근데 C가 만약에 0이 아니야 뒤에 뭔가 숫자가 붙었어.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렇게 돼버리면 다시 구해야 돼. 자, 다시 구한다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새로 구해야 돼 우리가. 그거는 얘를 통해서 구해야 되는데 요거 문제에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문제 보고 봐줄게요. 일단은 요 내용입니다. 다시 등차 수열 합공식 모르면 문제 못 풀어요. 등차 수열 합공식 모르면 문제 못 풉니다. 이것도 식이 길어지고 식이 크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이 뭐예요? 7이죠. 공차가 2예요. 맞니? 그러면 일반항 구할 수 있죠? 그냥 일반항 구합시다. 바로 할 수 있잖아. AN은 쌤 공차가 2래요. 그럼 2N입니까? 첫 번째 항이 7이래요. 1 집으로는 7 나와야 돼요. 그러면 플러스 얼마? 5. 일반항 뭔지 알았어요. 맞니? 맞지? 지금은 필요 없어 솔직히 지금 보니까.
뭐 크게 상관없는데. 자, 근데 K번째항이 33일 때 첫번째항부터 K번째항까지 합을 구하래요. 됐나? 자, K번째항이 33이래. 그럼 내가 이거 33이 되면 그때 N값이 K값 아니야. 맞지? 자, 그러면 바로 정리합시다. 이거 넘어가면 28입니까? 그럼 N 얼마 돼야 돼요? 14. 아, N이 14란 말은 여기서 말하는 건 K값이 14란 말이잖아. 14번째 항이 34란 말, 33이란 말이거든. 이해됐어요? 자, 이제 뭐 하자? 첫 번째 항부터 14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는 거죠. 그럼 2분의 공식 들어갑니다. 자, 총 항의 개수는 몇 개? 14개. 자, 그 다음 첫 번째 항은 얼마예요? 7. 초항. 14번째 항이 여기서는 마지막 항이죠. 14항이 얼마야? 34. 요거 계산하란 말입니다. 그럼 요거 40인가요, 분자? 42로 약분하면 20인가요? 20하고 14 곱하면 얼마 나와요? 280 나오겠죠. 맞지? 그래서 첫 번째 항부터 14번째 항까지 얘들 다 더하면 얼마 나온다? 280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도 구할게요. 그래서 무조건 일반항 구하는 게 맞아요. 알겠니? 어떤 수열이 나오든 일반항부터 찾으세요. 그게 뭐 저 실수를 안 하는 가장 좋은 풀이에요. 예 볼게요. 세 번째 항이 7이랍니다. 맞죠? 열 번째 항이 21이에요. 근데 하필이면 첫 번째 항부터 더하래. 맞지? 이건 대놓고 일반항 구하란 말입니다. 알겠어요? 자, 구합니다. 세 번째 항이 얼마? 7. 그러면 A 플러스 2D. 실제로 원래는 이거 이렇게 안 해도 되긴 하지만 일단은 는 얼마? 7. 열 번째 항은요? A 플러스 9D가 21입니까? 자, 두 개 뺄 수 있죠? 9D에서 2D 빼면 얼마 돼요? 7D. 7D는 21에서 7 빼면? 14. 14. D 얼마 돼요? 2. 2. 맞니? D가 2면, 잘 봐. 여기가 2에요. 요거 4인가요? 네. 그럼 A 얼마 되죠? 4. 3에요. 아, 쌤, 이걸로 통해서 알고 있는 게 AN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공차가 2니까 일단 뭐로 시작할 거고요? 예. 2N으로 시작할 거고, 초항이 3이니까 N에 1 집어넣어서 3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럼 뭐 돼요? 플러스 1 됩니다. 됐어요? 이제 끝났네. 문제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구하래?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그럼 SN 구합시다. SN은요, 2분의 총항은 10개예요. 맞지? 네. 초항은요, 1 집어넣으면 되잖아. 3. 열 번째 항은 10 집어넣으면 되죠? 얼마? 21. 요거 계산하는 거죠. 됐니? 요거 두 개 다 하면 얼마? 24. 2로 약분하면? 12.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120. 이해되겠어요? 네. 자, 요렇게 푼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반항 알고 계세요. 자, 실제로 아까 쌤이 별표 한 개라고 했던 게 있었어요. 기억납니까? 네. 자, 그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등차 수열의 합까지 만들어놨죠? 자, 한번 봅시다. 자, 봅니다. 여기 A라고 나왔는데, 여기 A라고 나왔는데, 내가 이 전체항을 B에 대한 수열로 나타내면, 그냥 편하게, A 헷갈리니까 보지 말고, B에 대한 수열로 나타내면 원래는 내가 이걸 B1 그럼 얘는 B2가 되겠죠. 내가 그냥 밑에 있는 A1처럼 헷갈리니까 처음부터 대하는 게 낫잖아 나는. 맞지? 그럼 쭉 가면 얘는 B 몇 번째죠? N 플러스 두 번째죠. 맞아요? 왜? 중간에 N개 있지? 양 끝에 두 개 있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냥 B1이지만 마지막 거는 N 플러스 두 번째 항이지. 처음부터 대하했을 때는. 맞아요. A가 N개라며. 네. 이해 안 됩니까? 이게 N개라며. 여기 한 개 있으니까 총 N 플러스 두 개 나오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수열이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쭉 가다가 마지막에 N 플러스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네. 맞죠? 네. 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 치는 거야. 자, 이때 마이너스 10과 4 사이에 N개 수를 넣어서 요거죠 지금? 넣어서 얘들을 등차 수열인데 이거 다 더하니까 얼마 나왔다? 마이너스 24 나왔대. 그러면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SN 플러스 2로 가면 되죠 나는. 맞나? N 플러스 두 개 더한 거잖아 실제로는. 맞지? 자, 얘는 2분의 앞에 뭐 들어가야 돼? 한 개수입니까? 네. 자, 초항 뭐예요? 마이너스 10. 마지막 항 뭐죠? 4예요. 맞니? 이거 풀었더니 얼마 나왔다? 마이너스 24 됐다 이 말이죠. 네. 맞니? 잘 보세요. 요거 얼마니?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이가 요거 약분하면 마이너스 3입니까? 네. 맞지? 양변에 마이너스 3 나누면 N 플러스 2는 얼마 돼요? 8 됩니까? 네.
돼요. 네. 그럼 n 얼마예요? 6. 6이에요. 아, 그러면 쌤, 여기서 여기까지는 총 몇 개? 6. 6개. 그리고 총 여기서 여기까지는 총 몇 개? 8개. 8개가 됐겠네. 이 문제 정한대로라면. 그러면 n은 얼마 돼 일단? 6. 6이죠, 6? 네. 맞지? 그 다음에 공차도 구하래요. 공차 구하기 쉽죠? 왜? 봐봐. 초항이 얼마예요? 초항이 마이너스 10입니까? 네. 맞지? 내가 그냥 A 대신에 B로 시작한 것 뿐이야. 그 다음에 이게 몇 번째 항이라고요? N 플러스 2. N 알잖아. 8번. 이게 8번째 항이죠. 그러면 B8입니까 이거? 네. B8은 B 더하기 7D인가요? 네. 맞죠? 네. A 대신에 B 적은 것 뿐이야. 헷갈리지 마. 자, 이게 얼마다? 4죠? 네. 근데 이거 얼마? 마이너스 10. 이거 마이너스 10이잖아, 초항. 네. 넘어가면 7D는 얼마 돼야 돼요? 14. 14. D 얼마 되죠? 2. 2. 끝났네요. D도 얼마다? 2다, 이 말이죠. 이해되겠어요? 내용 약간 꼬였는데, 이거 내가 중요한 겁니다. 이거 별표 치세요. 내가 별표 치는지 모르겠다. 자, 별표 치세요. 실제로,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까 나왔던 문제 있죠? 맞지? 그 문제의 유형이 그렇게 너무 쉽게 나올지 몰랐어요. 내가 별표 치라고 해서 문제를 봤는데, 안에 두 개를 집어넣었더라고. 그래서 좀 너무 쉬워서 했는데, 실제는 이런 유형으로 많이 나온다. 알겠어요? 네. 됐지? 그 다음, 11번 봅니다. 5번에 뭐라 했냐면, 첫 번째 항부터 13번째 항까지의 합이 얼마래요? 52. 52. 자, 그럼 내가 이거 식 만들어야 되겠죠? 몇 번만 끼워, 이거. 밑에 저거 바꿔놔주세요. 자, 봅니다. 첫 번째 항부터 13번째 항까지의 합이 50이래요. 이 말은, 어? 쌤 이거 묻는 거 맞나? 네. 맞죠? 그러면 그대로 적으면 되겠네. 2분의 항이 몇 개 있대요? 13. 13개 있대요. 맞지? 그리고 초항이 얼만데요? A입니까? 네. 맞니? 그러고 봐봐. 13번째 항을 우리 일반항의 형태로 나타내면 얼마죠? A 플러스 12D죠. 됐나? 네. 요게 얼마야? 52예요. 됐어요. 그 다음 첫 번째 항부터 제 20항까지의 합이에요. 이 말은 또 뭐죠? S21을 말하는 건가? 네. 그럼 2분의 얼마? 20. 20의 초항 얼마? A. 20번째 항은요? A 플러스 19D가 되겠죠? 네. 이거 푸니까 얼마나 온다? 마이너스 60 나온다. 자, 정리합시다. 슬슬. 자, 이거 풀면 얼마 돼요? 야, 이거 2 곱하자. 그럼 13에, 아니다. 약분하고 하자. 숫자 귀찮다. 13, 50 약분돼요? 4입니까, 4? 네. 맞나? 그럼 양변 2 곱하면 2a 더하기 12d입니까? 네. 그럼 8 나오나요? 맞아요? 자, 이거 2로 약분되는데 약분 안 했습니다, 쌤은. 약분 안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요거 약분하면 얼만데요? 10인가요? 네. 이거 약분하면 얼만데요? 마이너스 6이죠. 그러면 2a 더하기 19d는 얼만데요? 마이너스 6이죠. 내가 왜 약분하는지 알죠? 네. 왜냐하면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안에 있는 거, 갈로 안에 있는 거 건들지 마. 왜? 둘 다 무조건 2a로 시작해요. 아까 우리 공식에서 봤겠지만. 그래야 그냥 바로 빼기가 돼. 괜히 나눴다가 다시 곱해주고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자, 바로 할게요. 얘에서 뺍니다. 빼면 얼마 돼요? 19D에서 12D 빼면? 7D. 7D는 뭐 이거 빼면? 마이너스 14입니까? 네. D 얼마 돼야 돼요? 마이너스 2. 자,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었어요. 이거 얼마 되죠? 마이너스 24입니까? 이 항 했어요. 그럼 2A는 30인가요? 네. A 얼마 돼야 돼요? 16. 16. 다 찾았지? 자, 우리가 찾아야 돼. 일반항을 찾아버렸네. 일반항 어때요? 마이너스 2N 플러스 18 돼야 되죠. 됐네. 네. 이제 말해. 처음부터 30번째 항까지 구하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이 문제 뭐 찾으란 말이었어? 일반항 찾으란 말이었어. 나머지는 공식이 대입할 거니까. 그럼 S30은 어떻게 구해요? 자, 구합니다. 네. 2분의 30. 30. 자, 초항 1 집어넣으면요? 16. 16 맞나? 네. 자, 30 집어넣읍시다.
여기 30 집어넣으면 이게 30번 장이 마지막 항이니까 3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0에 더하기 18입니까? 네. 그럼 마이너스 42가요. 됐니? 네. 자,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6이가. 네. 맞아요? 이거 약분하면 마이너스 13이가. 네. 그럼 얘는 30 곱하기 마이너스 13입니까? 네.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됐어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정리 빨리빨리 할 수 있어야 돼. 수요일 거는 앞에 있는 건 쉬운 거라 했어요. 지금 거 보고 뭐 포기할 거면 그냥 수학 포기하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자, 12번 봅시다. 12번 첫 장이 7인 등차 수열. 그래도 문제에서 아주 친절하게 좌항 정도는 알려줘놨죠. 자, 그 다음에 첫 장부터 제3항까지의 합. 이 말은 지금 뭔데요? S3입니까? 자, S3과 첫 장부터 제5항까지 합. SO가 같대요. 맞지? 일단 우리 식으로 정리해봐야 되겠네. 맞니? 정리해봅시다. 요거 정리하면요. 2분의 항 몇 개? 세 개. 맞니? 초항 얼마? 7. 더하기. 세 번째 항은 A 더하기 2D입니까? 네. 그러면 7 더하기 2D인가요? 네. 같대. 뭐랑? 2분의 5. 7 더하기. 다섯 번째 항은 7 더하기 4D죠? 그러면 7 더하기 얼마? 4D. 자, 양쪽이 2 날라가나? 자, 요거 정리합시다. 안에 얼마인데요? 14 플러스 2. 14 플러스 2D가? 네. 14 곱하기 4 하면? 42. 42 플러스 6D입니까? 네. 이런 계산, 뭐 크게 상관없죠? 네. 14 곱하기 5 하면 얼마인데? 70인가요? 70. 네. 70 더하기 얼마? 40D. 70 더하기 얼마? 20D. 20D입니까? 네. 맞죠? 네. 자, 이거 넘어가면 얼마인데요? 14D인가요? 네. 이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 이래 나오죠. D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됐니? 자, 실컷에서 내가 뭘 구하는 문제였어 이거 지금? 일반항 구하는 거라고. 문제에서 뭘 묻든 일반항 구해놓고 시작하라고. 맞죠? 자, 마이너스 2n입니까? 네. 초항이 아까 얼마였죠? 7. 그럼 뒤에 플러스 9 돼야 되죠. 됐니? 이제 됐네. 1번 봅시다. 1번 마이너스 2n 플러스 9. 일반항 맞나? 네. 이놈이 처음으로부터 뭐가 된다? 처음으로? 함수가 된대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n은 마이너스 9. 맞니? 네. n은 2분의 9. 이렇게 나오나? 네. 얘가 대충 4.5죠? 네. 정확히 4.5죠? 그러면 얘는 n은 몇 번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부터 성립한다고요. 그래서 다섯 번째 항 이렇게 적으면 되죠. 그 다음 이 수열은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근데 요게 시험에 언급되면 이거는 묻지 않아요. 근데 이걸 왜 여기서 물어왔냐면 1번을 알아야 2번을 풉니다. 자, 생각해봐. 봐봐. 이게 항이 얼마 안 되니까 내가 한번 적어볼게요. 첫 번째 항이 얼마예요? 7. 7이죠. 근데 공차가 얼마?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두 번째 항은 얼마 되죠? 5. 그 다음은? 4. 그 다음은? 1. 그 다음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은? 마이너스 4. 이렇게 갈 거야, 맞지? 그럼 봐봐.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의 합이라고 돼 있잖아, 맞지? 그러면 첫 번째 항, 요거 S1 하면 얼마 돼요? 7. 7이가? S2 하면 얼마 돼요? 12. S3 하면? 15. S4 하면? 16. S5 하면? 다시 떨어지지. 마이너스니까. 결론적으로 이건 지금 뭘 묻는 거야? 양수끼리만 더하라는 문제였어. 맞아요? 왜냐? 더했는 값이 최대가 되려면 양수끼리 더하라는 말이었어. 맞지? 그러면 자, 몇 번째 항부터 음수를 시작한다? 다섯 번째 항까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뭘 구하라는 거야? 네 번째 항까지 더하세요 이 말이지. 그게 최대가 될 거라고. 다섯 번째로 넘어가는 순간 다시 숫자가 떨어지기 시작할 거니까. 그래서 얘는 일단 몇 번째 항까지 구하면 돼요? 네 번째 항. 네. 일단 구했죠? 맞죠? 네. 그 다음 최대값 구하래요. 그럼 S4 구하면 되죠? 네. 자, 이미 여기서 1을 더할 수 있지만 우리 공식 써서 2분의 항 4개. 네. 맞나? 초항
7. 자,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1 되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거 약분하면 이거 2가 2,8에 얼마나 온다? 16. 아까 우리 1, 1이 구해도 16은 나왔지만 그래도 이렇게 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됐죠? 계속 얘기하는데 뭐라고? 일반항부터 보았대요. 일반항 구해야 뭘 풀리든 말든 할 거니까. 됐어? 자, 이제 우리 앞에 배웠던 자 우리 수트에 수트란다 저 뭐고 수학학 파트에서 이런 문제 배운 적 있죠? 맞니? 집합. 자, 집합 맞아요. 집합에서 어떻게 했었냐면 그때는 뭐 개수를 물었어요. 원소의 개수. 원소의 개수 물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3의 배수의 개수 다 구하고 5의 배수 개수 다 구하고 그 다음에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15의 배수는 두 번씩 나왔으니까 다 빼버렸죠. 네. 맞지? 똑같습니다. 그럼 얘도 어떻게 하자? 그러자. 얘는 20 이상 100 미만의 3 또는 5의 배수의 총합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일단은 3의 배수부터 구할 겁니다. 알겠어요? 자, 3의 배수는 20 이상에 뭐부터 있죠? 21. 21부터 시작합니다. 맞죠? 네. 맞니? 21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어디까지 나와요? 99. 자, 문제는 내가 이거 항의 개수만 알면 된다 했죠? 맞지? 규칙 한번 찾아봅시다. 자, 3, 7에 21. 21. 3 곱하기 33인가요? 네. 맞지? 그러면 얘는 내가 굳이 따진다면 3의 배수를 처음부터 나열 했으면 첫 번째 항은 3이고 33번째 항이 99입니다. 일곱 번째 항이 21이고 이 말이잖아. 네.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는 거지? 네. 맞지? 그럼 난 이걸 첫 번째 항으로 할 거야. 이걸 마지막 항으로 하면 되잖아. 네. 그러면 항 번호가 달라지죠? 네. 그럼 구하면 되죠? 자, 봅니다. 개수 구하는 방법은 뒤에서 앞에 거 빼고 더하기 1이잖아. 네. 33에서 7 빼면? 26. 26. 1 더하면? 27. 맞니? 따라서 27개 나오죠? 네. 이해됩니까? 그럼 이거 확보할 수 있네요. 내가 이렇게 할게요. S27이라고 할까? 네. 됐니? 2분의 항 몇 개? 7. 첫 번째 항 얼마? 21. 더하기 마지막 항? 99. 요거 계산하면 되죠? 이거 3의 배수 20 이상부터 100 미만까지의 3의 배수들 다 더했다는 거 맞죠? 그 다음에 5의 배수도 한번 구해봅시다. 자, 5의 배수는 20 이상이니까 어디부터 들어가요? 20. 20부터 100 미만이니까 95까지 들어가죠? 맞지? 얘도 마찬가지. 따로따로 항을 구할 수 있지만 내가 규칙을 찾기 위해서 얘는 네 번째 항입니까? 네. 원래대로 따지면 처음부터 따졌다 치면 얘는 19입니까? 네. 맞지? 그럼 이거 항의 개수는 총 몇 개? 16개. 항의 개수 총 16개 나옵니까? 네. 맞죠? 뒤에서 앞에 거 빼고 더하기 1이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 뭐 S라 하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같은 S는 아니니까 S-라고 할게요. S- 얼마? 16. 16이라 합시다. 근데 얘는 2분의 16, 20 더하기 95입니까? 네. 맞죠? 자, 일단 이거 두 개 더 해야 돼. 네. 맞지? 그러면 무슨 상황이 생겨요? 15의 배수가 둘 다 더해졌죠? 네. 한 번씩 빼자고. 그러면 이제 15의 배수도 구합니다. 자, 15의 배수는 어디부터 들어가요? 30. 30부터 들어갑니까? 네. 어디까지? 80. 어디까지? 90. 90까지 더합니까? 자, 계산합시다. 얘는 몇 개야? 몇 번째? 15의 배수로 따진다면? 2개. 얘는? 16번째. 여섯 번째입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거 항의 개수 총 몇 개야? 5개. 다섯 개인가요? 네. 그럼 얘는 식 정리하면요? S? 다시. 요렇게 하면 되나? 네. 됐니? 네. 자, 얘 구합시다. 2분의 항 개수 몇 개? 다섯 개. 첫 번째 항 30, 마지막 항 90. 맞지? 자, 결론.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만 풀면 되네. 맞지?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거죠. 27, S-16, 빼기. 더블, 이거 뭐, 프라임 가는데, 일단은, 요렇게 정리하면. 저거 더하기 아니야. 아, 이거 더하고. 빼, 이거 더하기 나오고 빼면 답 나오겠죠? 네. 계산만 합시다. 아, 이거 나오면 122가. 이거 약분하면 62가 네. 42 15 얼마 나와요? 162, 1620입니까? 네. 1620 맞나? 네. 계산 틀리면 얘기해라. 네. 시간 없어서. 자, 얘 두 개 더하면 115입니까?
이거 계산하면 8인가요? 네. 자, 800, 80, 40, 922가? 네. 맞아요? 네. 됩니다. 자, 얘는요, 이거 120이지. 네. 이거 약분하면 60, 300입니까? 네. 얼마니? 2540, 2240인가요? 네. 어차피 쌤 정도는 그냥 넘어갑시다. 네. 됐어? 그 다음 봅니다. 바로 나왔다. 자, 나는 이제 SM-SM-1로 풀지 않습니다. 내가 아까 등차 수열 알려줬는 기억납니까? 네. SM 공식이 뭐였어? EAN 뭐... SN 2분의 1 아니요. SN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형태가 몇 차? 2차. 그걸 어떻게 적어주냐면 AN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에서 C가 0이네요. 맞죠? 그러니까 뭐부터 써라? 첫 번째부터 써도 된다. 그냥 편하게 풀어라 이 말이죠. 자, 이때 AN 어떻게 구한다? EAN 플러스 B-A 이렇게 나? 네. 자, 그대로 갑시다. 그냥 바로 구합니다. AN은 EAN 하면 EN입니까? 네. B, 그 A가 1이고 B가 1이잖아. 네. 개수니까요. 네. 맞지? EAN 플러스 B-A 하면 얼마 돼요? 0. 그럼 EN이죠. 실제로 이거 2의 배수예요. 2의 배수 N을 다 더해놓은 거야. 그 식을 적으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됐니? 자, 일단 문제에서 A10 구하래요. A10 얼마인데 이거? 쉽지 못해서 일반은 구해놨잖아. 얼마? 20. 공차 구하래요. 내가 얘기했지. 일반항에서 N 앞에 있는 N의 개수가 공차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 돼야 돼요? 2. 끝났죠? 됩니까? 이렇게 풀어야 된다. 알겠니? SN 빼기 SN-1로 풀어줄까요? 아니요. 그거 굳이 지금 안 해도 됩니다. 필요하다면 한번 적어보세요. 됐어요? 네. 15번. 자, 뭐 똑같은 문제 같네요. SN이 나왔지? 네. 잘 봐. 봅니다. SN이 나왔는데 SN이 이 형태에 맞아요. 근데 C가 0이 아니네. 네. 맞죠? 내가 아까 여기 적었어요. 단 C가 0이 아닐 시 N이요. 2보다 크다. 그거나 같다. 그러니까 몇 번째부터 성립한다? 두 번째부터 성립한다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한 구해줘야 돼? 안 구해줘야 돼? 구해줘야 돼요. 이거는 자, 구합니다. 요거 가지고 바로 합시다. AN은요 EN입니까? 네. 자, 지금 아직 안 익숙하니까 내가 적어주는데 뭐 이걸 할 필요는 없는데 맞지? EAN 맞나? 그 다음 B-A 됩니까? 네. 됐어요? 네. 자, 그러니까 얘는 이러한 일반항을 따라갔대. 근데 봐봐, 첫 번째 항이랑 S1이랑 원래 같아야 되잖아 일반적으로. 네. 원래 구하면 S1이라고 하면 첫 번째부터 첫 번째까지니까 S1이나 A1이 같아야 된다고. 근데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4. 여기 1 집어넣으면 3 나오죠? 맞지? 그럼 난 누구 거 적어줘야 돼? 야, 이게 문제에서 준 거야. 문제 걸 따라가야지. 이거는 내가 요런 거 만들어낸 식이잖아. 여기에 1 집어넣어서 초항이 4입니다 하면 틀린다고. 왜? 얘는 두 번째부터 성립하는 거니까. 그러면 앞에 뭐 적어줘야 돼? 아, A1 얘는 C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항 구해줘야 된다고요. 맞지? 그건 어디 따라가야 돼? 여기에 집어넣어줘야 돼. 알겠니? 집어넣어주면 얼마 돼요? 3.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3이고요 두 번째부터는 요렇게 갑니다 라고 하는 거야 지금 문제는. 알겠어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 C가 뭐일 때는 0이 아닐 때는 이렇게 푼다. 알겠어요? 무조건 초항도 적어줘야 됩니다. 16번 봅시다. 자, 이제 활용인데요, 이런 활용 문제들은 실제로 뭐 내용에서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우리 그 내신에서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는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죠. 그리고 모의고사의 단골이에요, 수열 파트는. 자, 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y는 x와 y는 2x의 교점에서 오른쪽으로 y축의 평행하기 10개를 그었대. 됐니? 이런 게 지금 몇 개 있다? 10개 딱 그었어. 그리고 가장 짧은 길이가 얼마래? 1이고 가장 긴 길이가 얼마래? 10이래요. 됐니? 이 3분들 다 더하래. 그러면 의미 없죠. 내가 뭐 식적에서 정리하고 할 게 없어요. 맞나? 맞아요? 뭔데요? 첫 번째 항 얼마? 1.
마지막 항 얼마? 10. 맞아요. 총 항 몇 개? 10개. 10개. 이거 2로 나누면 S 아닙니까? 네. 이해됩니까? 네. 쌤 말하는 거 이해돼요? 네. 이게 S1이지. 네. 이게 S2일 거고, 아, 저 S2란다. A1이고, A2고, 이거 A3일 거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얼마인데? 열 번째 항 1에 나왔을 거 아니야? 이거 다 더하는 건데 어차피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10이란 말은 1, 10 그럼 얘들이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거든. 알겠니? 자, 등차수열은 어떻게 이루고 있나? 똑같이 자, 이게 그 등차수열인 걸 판단하는 게 어려운 거죠. 이게 왜 등차수열이에요? 등차수열이란 말이 없는데 같은 간격으로 구웠다. 자, 등차수열이 되는 거는요 같은 x값에서 넣는 y값 두 개가 나왔지. 근데 이 값에서 이 값 빼야 이 사이 길이가 나오거든. 맞죠? 근데 얘도 그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고 얘도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으면 등차수열끼리 더 셌다 뺄셈은 등차수열이 돼요. 자, 그게 지금 안 나와있어요 책에는. 봐봐, 이거 액, 만약에 내가 얘로 합시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길이? 1. 요거 1 집어넣으면 요점자 앞에 얼마? 1. 2 집어넣으면 요점자 앞에 얼마? Y값만 2. 2. 3. 4. 쌤 이거 10 집어넣으면 10 나오겠지. 얘로 간 겁니다. 얘로. 이거는 이 문제하고 다르게 얘로 간 거야. 그럼 얘들 지금 등차수열 맞아 아니야? 맞아요. 맞죠? 초항이 1이고 공차가 1이잖아. 맞니? 근데 얘 봐봐. 요거씩 정리해봅시다. 1 집어넣으면 얼마야? 2. 2 나옵니까? 2 집어넣으면? 4. 3 집어넣으면? 6. 8. 이렇게 가겠지. 그럼 10 집어넣으면? 20. 맞지? 맞니? 잘 봐. 얘는 공차가 얼마? 2. 얘는 공차가 얼마? 2. 얘는 공차가? 1. 1. 맞죠? 초항은 얼마? 2. 얘 초항 얼마? 2. 1. 근데 이거 싹 다 더하거나 빼도 된다. 뺄셈도 어차피 더 셈이라 하잖아 우리.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 2. 맞지? 자, 이거 더하면 얼마 넣어? 더해봐. 4, 6, 9, 10. 맞나? 초항 얼마예요? 3. 공차 얼마죠? 3. 이것도 말 그대로 더하면 나온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네. 됐지? 자, 이런 문제가 요겁니다. 자, 이게 애들이 왜 초반에 헤맸냐 하면 이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왜 헤매냐. 수열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맞죠? 내가 일반은 다 구해가 정리하려고 보니까 AN과 BN은 내가 구하겠어. 맞죠? 네. AN과 BN은 구하겠는데 갑자기 이런 수열을 구하래. 그러면 이것들 다 정리해봐. 다 더하고 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갈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어차피 공차도 또 초항도 똑같은 형태로 간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네. 자, 얘 공차 얼마야? 3. 내가 요거 볼게요. 2AN인데 나왔죠? 네. 이건 2 곱한 거야? 그러면 초항 얼마 돼요? AN의 초항이 얼만데? 1. 1. 근데 2 곱해버렸네. 얘 초항 얼마야? 2. 쌤 이거 공차 얼마야? 공차 얼마예요? 6. AN의 공차가 3이니까 2AN은 6이겠죠? 네. 계속 다 두 배씩 갈 거니까. 맞죠? 네. 그 다음, BN 해볼까요? BN의 조항은 얼만데요? 1. 1이가? 얘 공차 얼마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입니까? 네. 그러면 2AN 더하기 BN은 조항이 얼마 될까요? 4. 공차는요? 5. 이해됩니까? 아, 따라서 쌤 이거 일반항은요 내가 요거를 잠깐 CN이라 잠깐 적어놓을게요. 네. 잠깐. 자, 이거의 일반항은요 공차가 5니까 어떻게 돼? 5에 초항이 3이니까 빼기 2 해주면 되겠죠. 맞니? 네. 이해됐어요? 네. 이제 뭐 알아요 문제에서? 알아요. 첫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다 알아나? 네. 그럼 내가 S10 적으면 되나? 네. 자, S10 구할게요. S10은 2분의 첫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한 개수 몇 개? 10개. 10개. 맞아요? 네. 그 다음에? 3. 1 집어넣으면 초항이가? 네. 10 집어넣으면 마지막 항이가? 네. 얼마죠? 48. 여기 하나란 말이죠? 네. 자, 요거 두 개 더 하면? 51. 51. 2로 나누면? 2분의 50.5. 2분의 51. 맞죠? 근데 내가 얘기한 건 10을 곱한 거기 때문에 소수로 얘기해봅시다. 51 2로 나누면? 25.5. 25.5입니까? 네. 아, 5인데.
51 곱하기 10 하면 512잖아. 2로 나누면 255. 맞나? 네. 그래서 아 얘는 10번째 항까지 더한 게 얼마다? 255. 255입니다. 되겠어요?